어느 마을에 최 씨성을 가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 자녀를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고다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딸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딸 이름을 고야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름이 최고다. 최고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늘 항상 모든 일에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아,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참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러고 또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된다. 아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 우리 우리 자녀 이름을 좀 개명을 해야 되겠다.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름을 바꿉니다. 아 그래서 이제 첫째 그 아들은 뭐라고 지었느냐면 하다라고 지었어요. 바꿨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야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네, 최하다. 예. 네, 최하야. 아이 최고다가 최하야로 <laughs>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에, 이름을 이렇게 그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 다른 게 아니라 에, 바로 참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늘 겸손하여서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아, 그런 뜻에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 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에, 이름만 바꿔서는 안 되겠지만은 에, 마음부터가 벌써 그런 마음으로 살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면 좋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주신 쳐 대로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 좀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 안이, 주님 안에서 사는데 이제 좀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오늘보다 내일이 좀더 나은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째로는 허망한 것을 따라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 허망한 것을 따라 살수 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 허망한 것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 목적 없이 헛된 삶을 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정말 걸작품 가운데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목적 없이 그냥 지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최고의 정성을 기려서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다면 목적 없이 뭘 만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각자에게 그런 계획들이 다 따로 있으신데 그 계획들을 발견하시고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이 허망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목적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헛된 목적을 따라 사는 거 그것이 또이 허망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 이 목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목적을 세우되 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에, 그런 것을 위해서 산다 이게 바로 허망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다 우리가 일생동안에 세운 여러 가지 공력에 대해서 전부 하늘의 불로 태워버린다 그랬어 예, 탈때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저 그냥 바닥에 그리스도의 토 하나만 남는다 구원은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은 받겠지만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헛된 목적이라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한 것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영원이 뭔지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가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은 뭐냐? 지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는 뭐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왜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예,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지혜가 없다 그러면은, 예, 바로 우리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져요. 그죠 그냥 손바닥 안에 탁 스마트폰 하나를 놓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예,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얻을 수가 있을 정도로. 아 요즘에 너무너무 기기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지식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에, 상대적으로 지혜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식이 느는 만큼 지혜도 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에, 우리가 참 지혜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오 지혜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꾀가 예,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뭐돈 주고 무슨 뭐 내가 지혜를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한 남자가 아, 한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어, 근데 이 유대인이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불평불만을 놓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그러는데 이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뭐 마음에 상처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사장님 위해서 내가 일할 필요도 없고 그저 퇴직금이나 듬뿍 받아가지고 어 그리고 어, 회사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 사장님은 또 생각이 다르죠 아니 뭐 일도 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에? 안 그래도 해고시키려 그랬는데 뭐 퇴직금을 듬뿍 달라고? 이건 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요 싹 돌변해가지고 그러고는 회사 금고를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서류 뭉치를 가방에다 놓고는 그러고는 도망해버렸어요 어디로 도망했느냐 면 아예 해외로 그냥 도망해버렸어요 멀리 아무도 못 찾죠 한, 한 달쯤, 뭐, 도저히 이 사람 어쨌든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회사 직원 중에 한 사람이요, 해외 어디 출장을 갔다가, 그 사람을 거기서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요, 그러고는, 자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고민하는 거예 이걸 어떻게 저 친구를 잡나 그러다가, 에, 유대인이니까, 에, 그래서, 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라비한테 이걸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삐에게 만나자고 해서, 비행기 표를 준비해가지고요. 라삐님, 아, 그암흑애가 아, 이렇게 지금 회사에 어려움을 끼치고 도망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 있답니다. 라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대인인데, 제가 나서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아주 멀리 있는 그곳에 갑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한참을 수소문해가지고,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마주앉아서, 한참을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비가 유대인들은 우리 서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 형제 자매입니다. 자, 우리들이 지금 이방인들하고 상대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끼리 이거 이 문제 평화롭게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저돈 훔쳐간 유대인이 에, 나 잘못한 일 없어요 하면서 아주 강변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던 이거 제 자유입니다. 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유래요. 이 라비가 얘기를 합니다. 예, 당신이 옳를 수도 있겠죠. 어, 뭐 제가 모르는 부분도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는 거,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대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탈무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나이가, 아니, 자기가 앉아 있는 이 배, 배 바닥을, 에 끌을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는 내 자리요! 내 자리인데, 내가 여기서 뭘 하든, 당신들이 뭔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구멍을 뚫더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배가 잠겨 그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라삐가 얘기합니다. 한사람 유대인이 회사에 돈을 훔치고 서류를 가지고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유대인들 보고는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유대인들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 전체에 큰 오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라삐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에, 여러분, 에, 이 정도 말을 하니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하고 내 안에 있는 배에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다 죽게 됐단 말이죠. 자, 그거는 개인의 자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유라고 해서 회사에 있는 돈을 훔치고 그리고 서로를 훔쳐갔다. 이거 유대사회 전체에 에, 손가락질을 받는 일입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그 사람 때문에 얼굴을 들은 다니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함께 망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유대인일진데 말이죠. 야이 사람이 그 설명을 듣고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비님라비님의 처분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지혜의 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무나한 뭐 사람 안 오르면 어때? 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나 자유야!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이 돌아가고, 나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우리에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면,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세상에 허망한 것을 따라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예,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데 꼭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썩어져 가는 습관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박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으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뭔가 살펴보고 참 이것들을 우리가 버리기를 많이 힘써야 됩니다. 또 옛사람의 많은 우리가 유혹을 따라서 살던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그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에, 아주 최고의 에, 교부라고 할수 있는 에,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자, 이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 이 사람은 플라톤의 에, 그야말로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에, 이 분야에 에, 이 사람이 에, 대학에서 어, 교수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 젊은 나이지만 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도 얻고요. 존경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정욕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요 16살 때부터 창녀와 함께 동거를 했다는 거예요. 어, 이 사회적 명성과 어울리지 않게 아주 성적으로 물러난 삶을 살았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밀라노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교회를 왜 나갔느냐면 예수님 믿으려고 나간 것이 아니고 어, 이 어거스틴이 거기에 있는 그 안브로시우스라는 그 주교 그 주교의 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주교니까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 어,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 그야말로 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니까 자신의 삶은 또 아주 물러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는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물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런 마음도 들었다 그래요. 근데 왜못 믿었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너무 포기해야 될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술 마시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자 만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뭐, 전부 아무튼 포기해야 될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 나 예수는 못 믿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속에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 시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대요. 근데 저, 자기가 집에 있을 때 창문 밖에서 애들이 노래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근데 무슨 노래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뭐, 그런 노래를 하면서 애들이 가더래. 집어들고 읽어라. 근데 그 소리가요, 귀에 막 때리는 거예요. 하, 집어들고 읽어라.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뭘 집어들고 까 서재로 들어가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얼른 집어들고 예 아무 데나 확 폈어요 폈더니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낮에 깊고 방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도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쩌면, 에, 이 어거스틴에게 딱 맞는 그 말씀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어거스틴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은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에,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 얼마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매일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뒤집어 놉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 어거스틴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난하고 음란했던 모든 삶에서 완전히 이제 뒤돌아서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그렇게 이 어거스틴이 쓰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 버리는 일입니다. 옛 사람을 벗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합당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옛 사람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요즘 많이 날이 덥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또 운동까지 하면 얼마나 땀이 나요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집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 네, 옷을 벗고 그리고 샤워를 할게 아니겠어요. 샤워 끝나고 나와 가지고 몸을 닦은 다음에 다시 그 땀에 젖은 옷을 다시 입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0에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샤워를 해야 될 겁니다. 아무도 내가 예 네, 입었던 그 땀에 젖은 옷을 다시 입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옛 사람의 옷을 다시 걸쳐 입는다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에 어울리지 않는 옷들을 다 벗어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옷을 벗어야 됩니까? 예,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은 서로 쌍둥이라 그랬어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했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6절에는 우리가 벗어야 될 옷들을 나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말씀했어. 이 다섯 가지를 벗어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 옛사람에 해당하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아예 여러분 옷장에서 이런 옷들은 다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런 옷을 왜 옷장에다 걸어둬요? 정이 너무 많이 들었나요? 그런 옷은 정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없애버리세요. 왜냐면 나중에 또 생각나면 그것도 걸쳐입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또 벗어버려야 될 옷이 8절에 나와요. 분과 아기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거짓말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버려야 돼요. 회방을 버려야 돼요. 부끄러운 말들을 버려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옷은 쳐다보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또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하고 여러분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옴거든요. 내가 같이, 같이 오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옷을, 새 옷을, 또새 사람에 합당한 옷을 입었다면,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옛사람에 해당되는 그 옷들을 전부 벗어버리고, 그렇게 새 사람의 합당한 옷을 입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했죠. 자, 여기서 옛사람을, 그저 벗어버리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언어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내 행동도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주변 환경이나 또 사람의 말들에 따라서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지. 예, 어제 날씨도 뭐 맑았다가 막 소나기 쏟아졌다가 다시 개었다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 이 날씨라는 게 주로 뭐에 영향을 받아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기압골에 의해서 날씨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요즘같이 그 최첨단 기계를 이용하고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도 날씨 예보가 자주 틀릴 수 있는 게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심령이 새롭게 되야 되는데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 뭐 이런 소리 듣고 그냥 하, 죽어버려 살어 말어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소리만 들으면 하, 그렇다고 너무 너무 또 좋아가지고 온 세상 가진 것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이게 그냥 늘 롤러코스터 타고 그냥 이렇게 될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있으면은 별 소리를 들어도 잘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변화가 그렇게 흔들리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엇보다도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늘내 심령이 주님의 심령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익두 목사님이란 말 들어보셨? 김익두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또 섬기셨던 그런 부흥 강사. 김익두 목사님이시죠. 일제 이분이 원래 저 황해도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대요. 그래서 얼마나 좀 대단한 깡패였는지 안낙네들이 시장 갈때꼭 성황당에 들러가지고 빌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에? 뭐라고 빌었느냐? 오늘 제가 시장 가서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셔서. 왜요? 김익두 만나면은요, 갖고 있는 거뺏기고 얻어맞기 일수고요. 또 더군다나 이 저 시장에서, 뭐, 가판대나다가 놓고 파는 사람들은 모든 시장 물건이 자기 물건인 것처럼 그냥 아무나 집어다가 그냥 자기 걸로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해요. 왜요? 워낙 하는 성격도 나쁘고, 그 다음에 또막 때리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아무튼 기믹도 안 만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가 됐다. 자, 이런 사람이요.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길에서 이제 서양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었대 그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뭐요 이거 하면서 그 종이 전된 전도지를 갖다가 하고 코를 풀었다는 거 아, 그러니까 이 여자 성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안좋겠어 저도 그동안 수도 없이 전도지를 돌렸지만 은제 앞에서 전도지 가지고 코 푸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났거든요 에, 그런데 이 여자 성교사님이 그코 푸는 에, 김익두를 향해가지고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랬대요. <laughs> 응. 그랬더니 이기독도가뭔 <laughs>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에,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에 자는데 어, 정말 자기 코가 썩어 문드러지는 꿈을 꿨대요. 밤에. 그래가지고 놀래서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laughs> 이선교사님을 찾은 거예요. 왜요? 까딱 잡마자 자기 코가 썩어 문드러질까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드디어 성교사님을 찾아서 만났답니다. 성교사님, 성교사님, 제가 코가 썩지 않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대. 그니까 러그 성교사님이 뭐라 그러겠어? 예수님을 믿어야 코가 안 썩습니다. 이랬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아,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좀 앉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는 어떻게 해서 우리 영생을 얻는지 쫙 설명을 듣고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착실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다 신앙생활 변화가 되니까, 아, 내가 정말 참 이런 하나님이 구원해준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나오고 된 다음에, 아, 깡패가 회계해서 목사님 됐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부흥강사로 오, 오, 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번은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대요때였던것 같아요 시골에 그뭐 요즘처럼 차가 발달됐으면 차를 타고 가시겠죠 그땐 차도 없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산을 넘어가는데 또 아무튼 날이 더워가지고 산 정상 봉우리에 올라가서는 거기에 이제 자리 한 군데를 앉아가지고 그러면 우통을 벗고 더위를 식히고 있고 땀을 말리고 있었어요 김익도 목사님이 아 그런데 누가 조금 있다가 젊은 청년인데 아이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는 흐느저 흐느저 가면서 올라오더라 그래서 시비를 걸더랍니다 예. 이뭐 뭐 목사님이 뭐 겉에 목사님이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이렇게 먼저 앉아가지고 우통을탁 벗고 예. 쉬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해는 것 같죠? 따귀를 딱 때리면서 아니 네가 누군데 나보다 먼저 와서 자리잡고 있어 그러더래요 아그막 이치고 저리치고 따귀를 때리는데 아, 이 목사님이 말이죠.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옛날처럼 주먹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리저리 그냥 계속 맞아주기만 했다는 거죠. 그일이 때리던 사람이 이 흥이 깨지는 거예요. 왜요? 아, 좀 뭔가 반응이 있어야 좀 흥이 날 텐데, 그냥 맞아주면, 그래서 땀도 나겠다, 자기도. 어, 또, 에, 때리느라고 아무튼 자기도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아있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손을 젊으니 하면서 딱 잡은 거예요. 형님 다 때리셨어?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에, 이 목사님이 젊은 친구 보고 형님 다 때리셨어. 그러니까 에, 이 김익도 목사님이 이 손힘이 이게 손이 소뚜껑 같아요. 힘이 얼마나 센지 평상시도 악수하면 상대방이 손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손을 뭐 힘을 줘서 딱 잡으니까 이거 뭐 손이 으스러지는 것 같죠. 하지만 또이 체면에 에, 또 아프다고 그럴 수도 없고 다때렸다왜 그렇게 에, 얘기를 하더래요. 오기를 부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내가 김익두야 그랬대요. 내가 이 항해도 지역에서 김익두를 모르면 간첩이라 해야 되니까. 내가 김익두야. 그 한마디 말에 얼굴이 그냥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네, 술이 바짝 깨 버리면서 그러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래요. 야돼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변화돼서, 안 그랬으면 너 오늘 재산날인데, <laughs> 네가 오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네가 받았다, 그러는 거예 그러면서 이 김익두라는 사이, 이 사람이 말이죠. 그냥 다리에 힘이 촥 풀리면서, 그냥 무릎을 꿇고, 피는 거예요. 날좀 살려주세요. 날좀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 뭘 어떡하면 어떻게 나 따라와? 그러니 손딱 잡고요. 어디 가는 길이 지금 부흥행 가는 길아닙니까 부흥행 가는 길에 부흥행 설교하러 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잡고 여기 가만히 맨 앞에 내가 집회하는 동안에 어디 도망가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딱 앉혀놓고는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암튼 거기서 은혜를 받 그래서 그 청년이 거기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는 이분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해가지고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됐답니다. 단 여러분, 만일 그때 얻어맞는 거 그거 옛날 성, 성질 난다고 그 자리에서 붙자고 막 패대기 치고 때렸다 그러면은 속은 잠깐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아 장로님까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리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예, 네,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를 에,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의 성질 성깔 이제 고만 부리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에,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 세 사람이 합당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또 우리가 벗어야 할 옷들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옷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들이죠?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극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극렬히 여기는 거, 그다음 자비 또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한 거 뭐라 그래도 우리가 또 온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우리 고린도서 13장 지난 수요일 함께 나누었잖아요. 사랑자 여기 에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으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 사람에 맞는 옷을 입는 사람은요 항상 참는 거예요. 항상 참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옷들이 집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름에는 여름 옷이 있고요, 또 가을에는 가을 옷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 옷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 저런 사람에게는 참 내가 긍휼을 베풀고, 아 저런 사람에 내가 좀 참자, 아 내가 저런 사람에게는 내가 참 겸손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마다 때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집에 이런 옷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옷들이 여러분 옷장에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이 다섯 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옷들이 있어요. 13절에는 용서의 옷을 입으라. 또,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의와 진리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띠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이 당시의 옷은요,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뒤에 허리띠를 매면은 그게 이제 옷 입은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투피스, 무슨 피스 해가지고 나누지만 그당시 그냥 통으로 된 옷에다가 이 허리띠를 두르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허리띠를 두는 건 이게 뭐예요? 사랑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사랑의 허리띠로 딱 두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뭐예요? 사랑을 우리가, 더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다 거룩함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처럼 살아라.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과거에 아주 먼 옛날 아담 시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됐단 말이죠. 그 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형상, 그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세수른 세부대 많이 들어보셨죠? 세수른 세부대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과거 에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사막 기후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주머니 속에다가 이게 바로 양 가죽 주머니예요. 거기에다가 물도 넣어다니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넣어다니고, 예, 그래서 그걸 음료수처럼 마셨단 말이죠. 그런데 새술은 새부대라는 것은 새 포도주는 새부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이 새부대는요 양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처음 만든 거는 이게 부드러워요. 어, 부드러워서 거기다가 새술을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새술은요 발효가 많이 일어납니다. 새술은 이미 옛포도주는 오래된 거는 이미 발효가 끝났어요. 그러나 새로운 포도주는요. 계속 이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팽창이 되거든요. 가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안에 거기다가 예, 예, 새 부대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드러우니까요. 계속 이게 팽창을 합니다. 계속 팽창.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요. 새 술을 예옛 어, 부대에다가 담으면 어떻게 돼요? 옛 부대는 그 안에 전에 포도주가 담겨졌었단 말이에요. 예, 러분 이것이 쇠그릇이 아니라 아 이게 가죽 부대기 때문에 에, 그 안에 포도주 찌기 찢기, 기가 거기에 묻게 돼 있어요. 남게 돼 있어요.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럼 포도주는 당분이 있습니다. 그 당분이 그 안에 스며들잖아요. 그럼 가죽을 단단하게 굳게 만든다 그래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부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 뭘 부어요? 세수를 부었다. 옛 부대에 세수를 부어 놓아요. 그럼 이게 팽창이 된다 그랬죠? 발효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예, 그 단단한 가죽부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세버리고, 그 다음에 가죽부대도 갈라져서 못쓰게 되고. 두 개가 다 버려지게 돼 술은 술대로, 그 다음에 가죽부대는 가죽부대대로 버리게 된다.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즉, 우리는요, 우리는 새 가죽부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입은 사람들의 그럼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우리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 믿고 매일매일 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사는모 두가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